알갱이 정도 되는 상태로 마무리해 주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버터가 너무 녹아 있게 되면 나중에 밀가루 글루텐하고 혼합돼서 스콘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스콘이 나오게 되거든요. 혼합을 해서 채를 쳐주게 되면 채를 두 번 치지 않아도 돼서 천천히 넣어주세요.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자마자 멈춰주시면 됩니다. 자체가 질기 때문에 이제 반으로 잘랐을 때 잼이 이제 흘러내리는 형상을 보실 수 있어요. 온도가 45도가 넘지 않게 주의해가면서 천천히 중탕해 줄게요. 지금 온도는 20도까지 올랐습니다. 계란도 60도부터 익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중탕물하고 맞닿아져 있는 부분은 잘 계속 저어 주셔야 돼요. 약간 삐져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레벨만 일정하게 맞춰주시면 돼요. 이렇게 아이싱 마무리가 되면 케이크판에 옮겨서 냉동고에서 케이크 시트 온도가 한 5에서 10도 정도 될 때까지 식혀주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이싱이 되면은 또 한번 두께 일정하게 한번 맞춰줄게요. 계란을 준비하는 동안 버터와 설탕이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얘를 이제 2단으로 올려주겠습니다. 온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벽면에 붙은 거는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. 버터 반죽이기 때문에 너무 일정하게 필 필요는 없고 가운데까지 바글바글 끓으면은 바로 멈춰주시면 돼요. 한 200g 정도 담으면 넉넉하게 담아지는데 좀 꽉 찼을 때 이쁜 모양으로 타임은 콤포트와 그리고 크림 사이에 올려주시면 좋아요.